오케이 오케이 리뷰 오케이. 오늘은 상원이 돈 때문이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이폰 11 프로와 알렉사 미니 LF 이 두 개의 카메라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아이폰으로 새로 형태를 가진 뮤직비디오를 찍는 컨텐츠를 진행해왔는데 한 세 번?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서 슬 선배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러다가 엊그제 엄청난 기적이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를 두 개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넘었어요. 와 이 엄청난 기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이번에는 저기 카메라를 섞을 수 없는 트롯은 또 어른들이 많이 보시니까 세로보다 가로를 좋게 아무튼 이제 성원이가 좋은 카메라로 찍어달라 약간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촬영감독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그래도 엄청 비싼 거야 얘가. 저도 이제 이걸 얼마인지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얼추 한 1억 가까이입니다. 1억 2천 사이 느낌? 그 정도 느낌이 엄청난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1시간밖에 못 쓰지만 좋은 카메라니까 잘 찍으면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성원이 뮤직비디오를 1시간 안에 빨리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알렉사 미니 LF 위에다가 제가 아이폰을 매달았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면 재밌겠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저희가 이제 알렉사로 촬영을 할 때는 줌을 많이 당겨서 촬영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비슷한 화각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당기다 보니까 화질이 아이폰이 이렇게까지 안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4K로 계속 못 찍었어요. 중간에 이제 한번 흐트러져서 막 120프레임으로 찍은 것도 있고 240프레임으로 찍은 것도 있고 막 아이폰에 슬로우 모션이라고 되는 거 있죠? 그걸로 찍다 보니까 좀 더 화질이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이폰 카메라와 이걸 비교하는 거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참는 건 던 때문이야.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건 그놈의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 때문에 젊음도 잃고 내 순정을 모두 다 바쳤던 사랑마저 떠나갔지만 돈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 냉전한 돈 없으면 어때. 아이폰은 지금 따로 색보정을 하지 않은 원본 상태이고 알렉사 미니 LF는 로그시로 찍어서 제가 후반에 이제 색을 입힌 그런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꿇지 하늘이 돈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해. 돈 때문에 나 죽지 않아 그저 봐야 해. 그래 이겨내는 거는 쉽지 않아 이 정도 풍파에 나 지지 않아 가난은 절대 창피하지 않아 말은 하늘 아래 나들하기라도 원 돈이 money 돈이라고 쓰고 신이라고 불러 천지전능 하신 나의 돈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돈 때문에 웃음도 잃고 차가운 이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그 안보에서부터 하이라이트 구간까지 저장되는 수치가 다른 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폰을 만약에 태양에 갖다 대면 그냥 하얗게 날아가 버리죠. 살릴 수가 없어. 아예 나간 거야 하이라이트가. 근데 좋은 카메라다 보니까 똑같이 어두운 곳을 찍든 아니면 하늘 엄청 태양 근처에 밝은 부분인데도 미세한 영역 이거를 표현해주는 게 조금은 아무튼 다릅니다. 뭐 저도 이제 길바닥에서 카메라를 배워서 어떤 근본 있는 설명을 오래 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재미로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아이폰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 콘텐츠를 계속 할 예정이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컷들은 어떻게 찍었는지 오히려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꿀팁 같은 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짐벌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해야 더 편한지 어떻게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멋있는지 제가 제일 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별거 안 해도 있어 보이는 거 사실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잖아 언제나 그쵸? 그런 꿀팁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 기적 같은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밌게 놀면서 재밌는 영상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